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어느 한 시대에 살아야 한다. 저는 차라리 선사 시대 가서 공룡하고 살겠어요. 티라노랑 살겠어요. 고려 시대는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가 자, 100년을 한 사이클로 이민족의 침략을 받는데 11세기에 거란족이 요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쳐들어오고요. 12세기에는 여진족이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3세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라는 몽골 민족이 원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쳐들어오고요. 14세기에는 따블로 쳐들어오는데 북쪽에서는 빨간 두건을 두른 홍건적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일본 해적 집단인 왜구가 우리를 괴롭혀요. 네, 미쳐버리는 거죠. 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 좀 국운이 소외한 나라가 고려였습니다. 그 고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초기적의 왕들 봤죠? 왕건도 보고 광종도 보고 성종도 봤는데 아무리 성종이 잘해도 거란족이 쳐들어온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성종 때 거란족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옛날 왕건한테 삐진 거죠. 당시 이 지도를 본 말이에요. 이 중국이 송나라였어요. 이 송나라는 역대 중국 중에 국방력이 제일 약해요. 문치주의 국가라 학문은 제일 잘해.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유학의 한 갈래가 나온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거란족이라는 야만족이 있고 여기엔 여진족이라는 야만족이 있었어요. 지금 중국은 이 50여 개 종족을 합해서 중국이라고 그러지만 과거의 중국은 한족의 중국과 오랑캐로 나뉘어 있었다. 얘들은 오랑캐예요. 근데 여기는 거란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성종 때 우리나라 8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그거 어떻게 막아요? 못 막죠. 그래갖고 성종이 보따리 싸고 있는데 이때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등장한 이 사람이 서희예요. 이 사람은 원래 장군이 아니고 이제 문신인데 서희가 얘기합니다. 전하, 병법에 이르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라 했습니다. 힘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제가 가서 한번 외교적 단판을 이뤄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80만 명의 거란족의 베이스 캠프에 서희 혼자서 말을 타고 홀로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적장 이름이 소선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단판이 들어가니 이것이 그 유명한 서희의 단판이 됩니다. 근데 이 서희의 단판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그 화술의 스킬을 설득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저 아버님들 비즈니스 할 때, 혹은 우리 학생들 뭐 대입 볼 때, 회사원들 뭐할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설득의 기술인데 첫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어라. 요것이 바로 서희의 설득의 기술입니다. 요걸 좀 배워야 돼요. 자, 보세요. 서희가 소성완령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우리 고려를 쳐들어왔습니까? 야, 너희 보기 싫은 여기 중국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우리 거란을 멀리해? 어? 낙타 죽이고 사신 귀양 보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거란족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신을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 사는 여진족 일부가 요 압록강변에 진을 치고 있어서 막혀서 여진이 무서워 못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래? 허, 야, 너희 왕건 때 원래 너네 영토 여긴데 왕건이 이만큼 넓혔잖아. 여기는 저 원산만에서 대동강 이남까지인데 여기는 영흥만에서 청천강 이남까지 이만큼 넓혔잖아. 실제 넓혀서요, 왕건이. 왜 우리 영토 침범해? 영토라뇨? 우리는 고려로서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입니다. 옛 조상들이 살던 땅을 다시 찾았을 뿐이고, 그렇게 따지면 당신들이 사는 지역이 우리 조상 땅 아니오? 명분으로 승부를 본 거죠. 할 말이 없어, 소선영이. 몰라, 다 재수 없고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소선영의 손을 잡고 설득을 합니다. 그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당신들 원하는 거, 송나라 멸망시키고 중국을 차지하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고려가 당신들의 서포터즈, 응원단이 될게요. 왜 여기서 정력을 낭비하세요? 저희가 후원해 드릴 테니까 여기는 중국을 쳐버리세요라고 그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죠. 비즈니스가 뭐죠? 두 사람이 만나서 윈윈, 서로가 이익이 맞을 때 체결되는 게 계약 비즈니스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해준 거죠. 고려가 원하는 건 평화였고, 여기는 거란이 원하는 건 중국 정벌이니까, 여기서 후원해주겠다라는 설득으로써 이 사람을 완전 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선영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소희야 너 진짜, 와 너 진짜 말도 잘하고 진짜 똑똑하다. 알았어, 그러면 여기 이 땅 너네 가져. 그리고 돌아가요. 그래서 고려군대 가서 여진족한테, 어이 나가 나가, 거란족이 가지랬어. 그러면서 이만큼 영토를 차지해.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두산에서 흐르는 압록강 동쪽에 있는 여섯 개 지역. 그래서 따라해보죠. 강동, 강동 육주, 압록강 동쪽에 여섯 개의 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세치의 혀로 오히려 영토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죠? 칼보다 펜이 강하고 펜보다는 세치의 혀끝이 더 날카롭다는 걸 여기서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치의 혀로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상대방에게 인생에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세치의 혀로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게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내가 뱉은 말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와 기독교에서 만나는 뿌린대로 거두리라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거. 말조심, 말조심, 말의 위대함을 여기는 서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자, 이렇게 서희가 설득을 해서 이제 거란족이 물러갔어요. 성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발로 뛰어와서 서희를 꼭 끌어안았대요. 서희야 잘했어, 너 최고야. 전화 큰일 났어요. 일단 보내긴 했는데 빨리 사신을 보내서 좀 친한 척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국론이 양분돼서 사신을 안 보냈대요. 왜? 더러운 오랑캐의 날에 무슨 사신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란족은 가서 속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왜 안 와?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또 쳐들어와요. 2차 침입이에요. 그 다음 이제 현종 때예요. 현종이 전라도 나주로 도망을 가. 이번에 현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겠어,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인 내가 직접 거란족의 왕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친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 순진하잖아요. 진짜야, 약속이야, 프라미지, 꼭 와야 돼, 기다릴 거야, 그래서 또 돌아가요. 약간 좀 모자라. 그리고 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란족이 뚜껑이 열린 거죠. 아니, 이놈들이 우리 IQ를 무시해, 그러면서 다시 쳐들어와요. 세 번을 쳐들어와. 그 3차 침입을 누가? 저희 가다 보면 낙성대역이라고 있어요. 지하철역 중에. 낙성대가 뭐죠? 성, 별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분 어머니가 꿈에서 별이 품으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누구죠? 강감찬 장군. 그분이 낙성대역,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으로 거란을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란족의 침입을 처음에는 말로 막아내고 두 번째는 힘으로 막아내는데, 이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거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일시적 평화와 균형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고려는 천리장성을 쌓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거란의 침입은 끝났는데 문제는 또 이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진족이야. 이 여진족이 누구냐? 이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 민족한테 지배를 당했었어요. 옛날 숙신이라고 불릴 때는 부여에게, 물길 혹은 말갈이라고 불릴 때는 고구려에게, 그리고 또 말갈 시절이 또 발해한테 지배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진족이 이제 고려시대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야만족이 처음에는 그냥 뭐 노략질이나 해서 맨날 천리장성 넘어와가지고 뭐 약탈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윤관 장군이라는 사람이 요 여진족을 정벌하기도 합니다. 얘들이 강해지기 전에. 근데 우리나라는 보병이거든요. 근데 보병 데리고 갔다가 착살이 나갖고 돌아온 거예요. 왜? 이 여진족은 기병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제 신무기를 가지고 덤비는데 마차입니다. 마차. 이게 말이에요, 말. 이게 마차고 얘들이 이랴 그러면서 달리는데 요 끝에 칼을 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병이 서 있으면 말이 달려오잖아요. 이게 옛날로 치면 탱크예요. 말이 달려오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칼날이 사람을 뱅강 반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러고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윤관이 돌아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 특별한 무술을 지닌 부대 별무반을 만들어. 이 별무반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신기군이에요. 기병입니다. 우리도 마차를 만들죠. 그럼 여진족의 마차보다 강해야겠죠. 그래서 말을 한 마리 더, 세 마리. 사람은 두 명, 채찍 두 개, 칼은 더 길게. 이런 마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의 주력 부대는 보병이니까 신보군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옛날 전쟁은요, 미사일 전쟁이 아니죠. 소위 말하는 패싸움이죠. 칼을 들고 상대방의 땀냄새, 입냄새, 피비린내 다 맡아가면서 막 부대끼고 싸우는 전쟁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인원수도 좋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사기예요, 사기. 그럼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고려가 불교 국가니까 스님들이 가야겠죠. 그래서 마귀를 때려부시는 부대, 항마군이라고 그래서 스님들까지 전쟁에 참여해요. 이게 우리나라 호국불교 아니에요. 우리나라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항상 스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단 말이죠. 그리고 별무반을 이끌고 가가지고 여기는 여진족을 작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작사를 내놓고 오늘날 어디인지는 모르는, 기록에 안 나와 있어서 어딘지 모르는 동북쪽 어딘가에다가 아홉 개의 성을 쌓대요. 요걸 동북구성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쌓았다가 여진족이 싹싹 빌어서 돌려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돌려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여진족에 아골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아골때려예요. 이 아골타라는 사람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여진족은 거칠지만 조직적이지 않아서 약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친 야만족이 조직화되다 보니까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진족이 금이라는 나라를 만든 다음에 세상에 쳐들어가가지고 거란족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1위로 쳐들어가서 중국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다 차지한 거예요. 송나라는 밑으로 쫓겨가서 남송이 됐어요. 그래갖고 중원의 제패자가 된 게 여진족이야. 그 여기는 여진족이 칼날을 고려한테 딱 들이밉니다. 어이, 주인님, 오랜만이야? 옛날에 숙신 불길 말갈 시절에 내가 당신한테 지배당했는데 이젠 네가 나한테 좀 지배당해야겠다, 이 자식아. 당장 우리를 아버지로 모셔라 라고 4대 관계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건방진 놈들이 있나? 내가 나라가 망할지라도 너희 놈들하고 한판 붙겠다 라고 나왔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만 이 당시에 기득권 세력은 그렇게 용감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진의 4대 요구에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왕의 장인이었던 이자겸이란 사람인데, 여기는 이자겸은 아버지라고 부르라뇨? 아버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서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진족과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바로 무릎을 꿇고 사실상 그 일본한테 나라를 그냥 팔아버린 그런 이완용처럼 사실상 그냥 이렇게 무릎 꿇은 비겁의 아이콘이 여기는 이자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